like a phoenix, born from the ashes. I take care of my own. Torn down where assassins, you can't suffocate my spirit. 'Cause I'm the king of my own throne, my own throne. King of my own throne, my own throne.김피카, 아, 지금 여기는요 나이킴피카 공장 앞에 와 있습니다. 아, 여기는 버스를 주로 제작하시는 업체신데요. 아, 요번에 새롭게 개발을 한 아, 에어벤이란 나이킴피카 에어벤이라는 모델을 새롭게 출시를 하였습니다. 요 차량은 현대 포토2 시티벤을 가지고 제작이 되었고요. 이 차량은 부가세 포함해서 약 4,300, 상당히 저렴하죠. 4,300에 제작이 되었고요. 이 차량은 샤워실은 없지만 상당히 저렴하게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이 차량의 실외와 실내를 사진과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나인킴피카 에어벤의 제어는요, 어닝 3m 야간 조명, 블랙박스 듀얼 후방 카메라, 주행 충전, 한전 충전, 태양광 400W, 인버터 2kW, 배터리 400A, D5 순행식 히터, 청수 120L, 오순 60L, 스칼라이프, 블랙박스 오디오, 24인치 LED TV와 전자레인지, 캐리어, 2단 DC 냉장고, 맥스팬 등등이 있습니다. 먼저 운전석을 보시겠는데요. 이 차량은 2종 오토면으로 운전이 가능하고요. 탑승 인원은 3인승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운전석 뒤로는 3m 반자동식 어닝과 어닝 조명 등이 되어 있습니다. 어닝 밑으로는 외부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수납장 도어는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와이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야외에서 샤워할 수 있는 샤워 손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뒤로는 원거리, 근거리, 후방 카메라, 듀얼 카메라를 적용하였고요. 그 밑으로는 자전거 캐리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220V 전력 공급 커넥터가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외부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주입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환풍 덕트도 되어 있고요. 시티벤의 뒷문을 열면요, 시거잭 및 220V 커넥터와 상당히 넓은 외부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는 미닫이 방식의 차단막과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부를 보셨는데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 운전석 오른쪽에는 배전판 및 수납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신발장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캠핑카 문 위로는 컨트롤 패널과 아날로그 물 게이지, 태양광 컨트롤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문에는 버그 스크린이라고 하죠.
롤업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용 차단막도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상부에 수납장과 그 옆에 전자레인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밑으로는 아담한 싱크대가 되어 있는데요. 개수대를 열어보겠습니다. 개수대 앞에는 환풍을 돌 수 있는 다기능 3단 환풍용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2단 분리형 냉장고도 되어 있고요. 냉장고 옆으로는 수납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캠핑카 내부로는 상부에 3면 라운드 수납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스칼라이프 셋업 박스도 되어 있고요. 24인치 LED TV를 적용하였습니다. 침상 옆으로는 상당히 넓은 개방감을 줄 수 있는 다기능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프라이버시용 차단막과 방충망 시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한 실내 인테리어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